반갑습니다.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극하는 관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극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기운을 밀어내는 거고요. 상대의 기운을 이기려고 하는 것을 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운을 제압을 하고 억제를 하고 조절하는 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우세요.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며 다시 수는 목을 생하는 관계를 앞 시간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극하는 관계입니다. 솟아오르는 생명력을 목이라고 했습니다. 목은 토를 극합니다. 그리고 토는 수를 극합니다. 그리고 수는 바로 반대편에 있죠. 화를 극합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화는 여기 있는 금을 극합니다. 그리고 금은 여기에 있는 목을 극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무슨 말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은 토를 극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토를 극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목이 생명력이라고 했잖아요. 겨울에 뚫고 올라오는 강한 생명력이니까 뭐 새싹이나 어떤 뭐 대파라던가 여러 가지 생명력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은데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요즘 실내에서도 많이 키우죠. 근데 목은 토를 왜 극할까요? 토가 덮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흙토자를 써요. 목은 흙을 팝니다. 흙을 파야만 살아요. 그래서 극합니다. 그리고 토는 수를 극한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동물 중에서 이빨로 나무를 긁어서 나무를 잘라서 댐을 만드는 동물도 있죠. 혹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댐이라는 걸 만들어요. 흙을 쌓아서 제방을 쌓아서 물을 가두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토는 수를 극합니다. 토가 쌓이면 역시 힘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수는 왜 화를 극할까요? 저희가 소방차를 동원을 해서 어마어마한 물을 가지고 불길을 제압하죠. 화재 진압은 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다른 걸로 끄신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물과 불은 상극입니다. 물론 불이 물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좀 희소한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물이 불을 끕니다. 물이 불을 끕니다. 그래서 수극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불은 광양제철소. 어떤 제철소를 생각을 해보시면 화는 금을 녹이죠. 귀금속 녹이는 것도 다 불이에요. 어마어마한 화력으로 금을 녹이죠. 그래서 금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불이 모이게 되면 금으로 불로 금을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제련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금을 도끼라던가 어떤 도구로 생각하신다면 날카롭죠. 금은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고 건조하고 딱딱한 기질이 있습니다. 이 금 기질은 금의 에너지는 목기운을 제압합니다. 댕강댕강댕강 잘라내요. 이거는 단식으로 그냥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글자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 단식으로 나는 좀 빨리 명리를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은 게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목이 토를 극한다고 했어요. 흙을 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토가 뭘 생해줍니까? 금을 생해주죠. 토생금이라고 했습니다. 앞 시간에 토는 금을 생해줍니다. 토가 있어야 금이 살거든요. 그래서 토가 금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 금이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금기운으로 하여금 목을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너무 산만해서 조금 지워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목이 토를 왜 극할까? 토는 또 목을 억제를 합니다. 왜 그럴까? 토는 금을 생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금은 힘을 받아요. 조금 업된 거죠. 원 플러스 원처럼. 그러면 힘이 세진 금은 목기운을 극할 수가 있어요. 얘는 딱딱하기 때문에 목의 생명력을 제압을 유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극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글자를 지금 지웠던 거를 정리를 좀 해봤어요. 목이 토를 극한다고 했어요. 왜냐? 토가 금을 생해주기 때문에 금이 목을 제압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토를 또 억제합니다. 왜냐하면 수가 반대편에 있는 화를 극하기 때문에 화가 토를 돕는 것을 이게 생하는 관계잖아요. 화가 토를 생하는 것을 막고요. 그리고 수가 목을 또 생해주죠. 목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 목으로 하여금 토를 제압을 해요. 토가 크지 못하도록. 한 번 더 볼까요?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 화에서 금으로 가기 위해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리고 수생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행이 돌아가고요.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제압을 하고 수는 반대편에 있는 불을 극하고 화는 금을 제련합니다. 그리고 금은 힘을 받아서 토생금으로 힘을 받아서 목을 제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상극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우셨나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주변에 물상으로 대체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목기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겨울에서 활력소가 되는 낮으로 건너오는 시간도 목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또 출퇴근을 해서 출근을 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게 화오행을 뜻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조금 쉬죠. 쉬면서 좀 다듬어요. 커피 마시는 시간까지 제가 업무 시간에 포함하진 않지만 토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이 오죠. 퇴근 시간이 되게 되면 가라앉습니다. 그게 금입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저녁을 드시고 이제 인터넷도 좀 하고 이제 주무실 거잖아요. 주무시는 시간이 바로 밤이고 정적인 시간이 되겠죠. 가라앉아 있습니다. 가라앉아 있어요. 에너지가 가라앉아 있고 열기가 없기 때문에 끌어모아야 되는 수면 시간, 밤의 시간, 그것이 바로 수가 되겠습니다. 명리가 좀 재밌는지 재미있게 지금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동영상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네요. 옆에서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하는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명리 공부는 저는 그래요. 이게 멘탈을 잘 유지를 하셔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완성하는 기쁨이 굉장히 큰 공부라고 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개인과에 많이 열려 있으니까 제 카페로 많이 와주세요. 고맙습니다.